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두산그룹 5세 박상효 씨와의 열애설에 휩싸였다고 합니다.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어깨를 또 다정히 감싼 채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. 먼저 이강인 선수가 이상형에 대해서 언급했던 옛날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. 강인의 이상형은? 하고 예쁘고 예쁘고 나랑 잘 맞는 여자. 돈, 명예, 사랑 중에 나는 난 사랑 뭐예요? 권상희 평론가님, 돈, 명예, 사랑 중에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얘기했는데 재벌 그룹 상대가 재벌 그룹 관계자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중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사랑을 얘기한 건 아직까지 20대 초반이잖아요. 세상을 아직은 잘 모를 나이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, 일단 이 이강인 선수의 연인으로 지목된 박상효 씨 하면 1999년생입니다. 올해로 25살이고요. 이강인 씨보다 이강인 선수보다는 두 살이 많습니다. 부친이 박진원 두산 밥케 코리아 부회장으로 알려졌죠. 이 박진원 부회장, 박용성 두산그룹 7대 회장의 장남입니다. 네.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면,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이강인 선수의 친누나로 알려졌는데요. 이강인 선수의 친누나가 파리의 한인 모임에서 박상효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후에 이 누나를 통해서 올 초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두 사람 파리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깊은데, 뭐 이강인 선수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의 명문 구단이죠.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연인으로 지금 알려진 박상효 씨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두 사람 이 PSG 경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이 두터워졌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두 사람은 지난 6월에 잠실 야구장에서도 목격이 한번 됐었다고 합니다. 당시 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가 두산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좀 의아했다,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. 과거 이 선수 목소리 들어보시죠. 야구 좋아하세요? 아, 뭐 저도 가끔 즐겨보고, 평일에는 집 살 게 없으니까 자주 봤었어요. 응원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LG인 트윈스 많이 응원했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. KT 위즈도 응원했어요. 그래? 에? KT 위즈도. 아, 맞다. 이거 편지. 편지. 당황한 거 아니죠? 오! 자, 그러니까 원래 LG 트윈스 팬이었는데 왜 두산 유니폼을 입고 있었느냐 했더니 연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, 이런 내용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마도 사랑의 힘 때문에 이 응원하던 팀을 갈아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서부터 LG 트윈스를 계속 응원해 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강인 선수, 그런데 지난 6월에 이 잠실 야구장에서 목격된 이강인 선수의 모습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두산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. 이 연인인 박상효 씨는 두산 원정 유니폼을 입은 모습인데, 박상효 씨가 두산 원정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뭐 너무 자연스러워 수 있지만, 또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LG 팬이에요 라고 외쳤기 때문에 두산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다소 생소할 수밖에 없었죠.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누리꾼들 아주 재미있는 반응들 내놓고 있는데요. 어려서부터 LG 팬으로 유명했는데 갑자기 두산 유니폼 입고 두산 경기 보러 다니더라니, 또 뜬금없이 두산 경기 왜 갔나 했더니 여자친구가 두산가였구나. 아. LG 팬으로 유명한데 두산 유니폼을 입다니 찐사랑인가 보네. 괜히 잠실 야구장 직관 왔던 게 아니었고, 이런 반응들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너무 단정적인가요? 열애설이 그 나온 이후에 두 사람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죠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한 매체가 이강인 선수 측 관계자에게 통화 시도를 했는데, 예?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면서 황급히 통화 종료가 됐습니다. 아. 물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, 최근에는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것보다 이 네티즌들 발빠르게 SNS를 먼저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데요. 이 SNS, 이강인 선수의 SNS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지난 7월 유럽의 한 해변에서 찍은 일상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, 이 사진 속에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면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플링 아니냐, 이런 의구심을
보내는 네티즌들 많고요. 특히 이 사진 배경에 여성 핸드백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 열애 의혹에 불이 더 당겨진 셈입니다. 그리고 일부 팬들이 이강인 선수가 이 크로아상 인형을 달고 다니거나 크로아상 이모지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. 이미 이것이 박상효 씨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. 박상효 씨의 SNS 아이디를 보면 크로아상의 프랑스어와 자신의 이름을 조합한 크로아상효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추론해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연인이 박상효 씨가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예, 이강인 선수가 열애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아닐 때는 좀 확실하게 빨리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네, 없다는 걸 보면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